네, 작두신당의 정장은입니다. 어떤 얘기든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내가 직접 보고 겪고 했던 이런 일들인데, 날이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뭔가가 본인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을 만한 때죠. 전설의 고향이 여름에 노는 것처럼. 근데 그 중에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해서 본인의 인생이 얼마만큼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느냐라는 예시를 하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왜 대학생들도 이래 보면 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있고 또 우리 모비엔티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같이 단체로 어떤 뭐 수련원, 지금은 그런 형태가 없어. 이게 오래된 얘기들이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이 애들이 갔는데, 문제는 이제 저녁이 되면 몇몇 아이들은 또 이제 밖에 나와서 우리가 또 캠파이를 하고 또 즐겁게 놀다가 나머지 무리들이 이제 몇 명이 사내 아이들이 남아 있었던 거지. 남아 있다 보니까 얘들 중에 이제 개 중에 어떤 아이가 특히 이런 얘기를 좋아했잖아. 우리 또 MT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철에 많이 또 움직이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돼서 귀신을 봤다, 귀신이 있다,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이 있다,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늦은 시간이 되다 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이제 어우러진 거, 이런 얘기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아이가 뭐 집안 자체가 크리스찬이었다나 천주교였다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요 아이 자체는 그런 거에 대한 배척이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심했지. 그래도 그러면 좋아, 종교가 다르니까 뭐 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아이는 유독 귀신 같은 게 어딨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사람을 현혹한다, 나는 그런 게 있으면 맞서서 싸울 거다, 그런 걸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언제 이랬어. 근데 그 얘기의 시발점은 그 수련회를 갔던 그곳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 뭐 저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뭐 이런 얘기의 시발점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슬쩍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애였던가 봐. 그러니까 자꾸 친구 보고 제지를 한 거지. 하지 말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그런 존재들이 들을 수 있다,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러는데도 얘는 그 소리에 더 어떤 얘가 올라간 거지. 이 텐션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얘 자체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자기 눈에 어떤 공간이 이제 그렇게 배치가든 가인 눈에 뭐가 보인 거야. 저 나무에 흔들거리는 저게 뭐야가 된 거지. 그 순간에 애들이 공포 영화가 된 거지. 이제 뭐라는 거야. 얘 술 많이 먹었어, 정신 차려, 왜 이래 이때까지, 이러더니 애가 순간적으로 그 여자의 모습을 본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도 우리가 상중하가 있잖아. 우리가 아예 저기 위층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TV로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귀신의 그 공간에 이 아이 혼자만 딱 갇힌 것 같아,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자기 눈에 보지 말아야 돼, 그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자의 모습이 자기 눈에 정확하게 그 나무와 맞닥뜨려 버린 거지. 그래 되니까 이 아이는 그게 무서웠던 거야. 이제 애들이 왜 이러냐고 이제 파장을 하자고 하는데, 얘는 이미 애가 홀려버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얘가 그 순간에 빨딱 일어나가지고는 이 귀신을 피한다고 이 아이는 산으로 산으로 뛰어 도망을 갔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의 아이들이 잡어 이렇게 해도 얘 눈에는 자기 눈에 보이는 공간들이 누군가 막 쫓아오는 게 보였대, 시작인 거야. 그래서 얘는 산을 도망을 가고 그날 밤새 이 애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집에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 전부 다 연락이 돼서 일부 언제 철수가 돼서 학교가, 이렇게 되면 수련 철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 애 하나가 갑자기 실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하고 있는데 3일을 뒤져도 애가 안 나오는데, 3일쯤 돼서 그 근처 어디에, 그 수련원 근처 어디에 얘가 엎어진 듯이 발견은 됐어. 발견은 됐는데 이미 아이가 왜 우리가 넋이 빠졌다라는 거 있잖아. 사람이 온몸에 상처고 자기의 얼굴에도 편안한 이 얼굴이 전부 다 긁혔고, 애가 3일 동안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넋을 놓고 그냥 나무 이런 데 있잖아, 그지? 턱 이렇게 반쯤 걸떠서 기대서 이렇게 턱 주저앉아. 술 많이 드신 분들 왜 술 대서 이렇게 턱 쳐져 있는 애처럼 이렇게 애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길로 시작을 해서 병원 가서 검사하고 이랬는데 다른 어떤 외상은 있는데 내상으로 문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단지 이 아이가 그 이제 우리가 실어증 증세가 나와버린 거지. 말이
이제 말문을 닫고 말이 행설수설이 되니까 아이가 실어증 증세가 나오는데 정신적으로 어떤 강한 쇼크를 받은 것 같아. 병원에서 나온 얘기들은 그랬대. 그랬는데 그 강한 쇼크를 받았던 증세치고는 아이의 상태가 문제가 심각했지. 그래서 이 엄마가 여기저기 이제 집안, 아까 얘기했지, 그 집안이 크리스찬 천주교 그쪽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편으로만 찾으셨던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화장실하고 여기 만신집은 답답하면 지답답함이 온다면, 그러듯이 지답답함이 온 거지. 왔는데 이미 왔을 때는 시간이 흘렀고 이 아이가 이 상태가 된 거는 여러 상황을 거친 거야. 뭐 우리가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이런 걸 한다든지 이 아이 증세를 했는데 이 상태가 거쳐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상태에서 아이가 들어오는데 여기를 왔을 때는 이미 보니까 반쯤 아이가 빠져있어. 넋실에 빠져있는데 덜덜덜 떨어. 애가 여기서 덜덜덜 떨고 있어. 그러면서도 눈동자를 어디를 둬야 될지를 몰라. 애가 그냥 뭐 잡으러 안 쓰긴 거야. 이게 이래 돼 있는데 그때 신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 이래 탁 보더니 사람마다 숨기는 신이 따로 있다. 사람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자체도 섬기는 어떤 이 아이를 하고 있는 이 존재가 다르다. 그리고 이 집안 자체의 종교가 그때 대해서 바뀐 종교가 아니고 이 집이 2대 3대가 이 종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손대는 일이 못 된다. 우리가 손대는 게 안 된다. 손 못 댄다.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상태는 이미 너무 많은 게 덜러붙었대. 이렇게 아이 상태가 원 이 아이가 봐서 도망을 갔던 존재, 이 아이를 몰아갔던 존재는 그 여자인 것 같고, 그 여자가 몰아서 산으로 몰고 간 것 같고, 몰고 가면서 이 산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좀 악한 기운을 가진 어떤 존재들과 만나진 거지. 이렇게 만나지니까 신에서는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우리 만신이라고 해서 모든 신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 왜 그러냐면 각자의 종교가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종교에 모시는 신을 인정해야 되듯이 여기도 인정을 내라 하시더라고. 이 아이를 한다라면 몰라, 저 어디 바티칸 뭐 저 유럽에 이런 쪽으로 가서 이 아이가 믿었던 2대째 3대째 그쪽 종교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 아이를 손대면 모를까, 이 아이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미 너무 많이 이 아이를 건들었다 놓았다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왔을 때는 이미 무속 쪽도 이미 손을 대본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신에서 하시는 얘기는 손댈 수가 없대. 이미 너무 많이 돌고 돌아 몸에서 돌아버렸고 이미 이거는 손대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신이 1년 365일 중에 아마 10일 정도가 정신이 오면 지정신이 왔다가 나머지는 이 아이가 범접하고 있는 어떤 기운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때 봤을 때는 그 아이 몸 자체에 있었던 거는 치사에도 한 15위 정도? 우리가 귀신을 위라고 표현을 하시거든.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귀신은 한 위, 두 위, 위라는데 15위, 한 20 정도 되는 이런 존재들이 있었거든. 적어도 20위 정도는 그 아이 몸에 범람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껍데기만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 아이는 평생을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정말 본인은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렇게 가고 이 아이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 10년 조금 넘었은 것 어째선가 이렇게 소식을 또 들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도 우리 집은 전부 소개로 들어오는 집이지 띵동이래가 들어오는 집이 아니었었거든. 그래서 근데 들은 소식은 그 아이가 10년 남짓 이래저래 돼서 애가 갔어. 왜 그러냐면 거의 몸이 갔을 때 당시에는 몸이 한 38kg, 성인 남자라고 기준 잡아보면 돼. 38kg 그 정도가 됐는데 먹으면 다 올려내는 아이. 그러다가 그 식증처럼 다 먹는 아이. 그러니까 증세가 그렇게 됐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재미삼아 이런 것들 영상을 듣고 하지 말으시고 정말 그 아이처럼 때로는 내가 모르는 존재가 있어. 금방신에서 그랬잖아. 다 믿는 종교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 믿는 종교가 맞다면 그 집은 천주교 쪽으로, 또 예수님은 예수님 쪽으로 부르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안 했듯이 우리가 그 세계를 안 봤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심정에 대해서도 우리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 어쩌면 그날 그 아이는 그 모임에 있었던 그 캠프파이어의 기분 좋은 들뜸과 또 느즈막히 내려오는 여름밤에 술 한 잔이 이 아이를 굉장히 자신감 있는 남자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들지 말아야 될 영역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건들지 말아야 돼.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당신만 볼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당신을 초대한다라는 거지. 그 공간이 새롭게 딱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 너와 내가 똑같은 3차원에 있는데 이 아이에게만 있는 그 공간이 특별히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몰고 갔어. 그래서 10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 이 엄마가 봤던 이 아들은 너무 처참하고 비참했대. 아, 정말 때로는 이렇게 있느니 관계 맞지 않는가. 그 정도로 엄마도 힘들었대. 그래서 그 아이는 아마 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가는 세상은 우리가 이성과 저성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가는 세상은 아마 또 초대받은 또 다른 귀신들이 머무는 그 존재의 공간으로 나는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상천, 중천, 하천이 있다 그래. 그래서 이 중천계에 떠돌아가 오래 떠돌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미로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혹여 본인들이 어떤 부분으로 하더라도 절대 그런 거 없어.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그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 그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35kg, 38kg 되는 처참한 나의 죽음을 면할 수도 없어. 만신이 절대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납니다. 잘 들었어요? 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